자,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AB화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GPB에 고정 분열된 거 3D에 샀고요. 3D에 사서 이제 공속을 같이 봐주면서 화염 플랫을 안 봐주는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악을 쓰는 에센스하고 이제 귀를 찌는 에센스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가격이 싼 걸로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거 두 개를 다 써도 되냐면, 두 번째 줄 보시면 장착된 활잼 레벨 2라고 돼 있죠. 둘다 옵션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만 좀 보시면서 구매를 해줘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GPB에 고정 분열한 이유는 이제 공격 속도 분열된 거에도 작업을 하는데, 일단 GPB보다 공속을 보기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걸로 구매해서 작업해 보도록 할 거고요.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 플랫, 화염 플랫이 붙으면 안 돼요, EAB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봐야 될건 이제 공속만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접두어에 잡 옵션이 붙었을 때 소멸의 오브를 이용해서 지워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공속이 뜰지 모르겠는데, 가보죠, 뭐. 자, 이큰 거부터 갈게요. 공격 속도가 떠야 돼요. 그리고 냉기 플랫이나 번개 플랫이 좋게 붙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공속 7. 그리고 아셔야 될건그 공속이 티어가 좀 잘못 표기돼 있어요. 그래서 한 티어 낮게 등급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1티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이따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속도 나와서. 네, 뭐 공격 속도가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겠죠? 그래도 명색이 공속인데. 나왔죠? 어? 뭐야? 아니, 화살 추가 발사가 여기서 왜 나와? 자,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면 번개 플랫 붙어 있고 공속이 2티어로 돼 있죠. 근데 17에서 19가 1티어예요.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날려야 되냐면 화살 추가 발사랑 번개 피해를 날렸으면 좋겠네요. 냉기 플랫 살아 있고. 자, 가보도록 하죠. 자, 번개 플랫 날렸고요. 여기서 이제 화살 추가 발사만 날리면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요. 자, 그럼 끝이 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공격 속성 부여 불가하고 액자일 슬램을 하면 무조건 장착잼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거 라잠깐 영상마다 사기친다고 하셔가지고 좀 과정을 알려드린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공격 속성 부여 불가. 해주고 액자일 슬램 박아줄게요. 그럼 점유어가 꽉 찼기 때문에 접두어에만 들어갈 수 있고 장착된 잼이 나오겠죠?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지속 화염 피해 배율 붙여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0 채우고 싶은데 됐다. 아, 정말. 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뭘까요? 6연결입니다. 자, 일단 홈을 뚫어주고요. 잠깐만.
자, 길드원한테 좀 받아왔습니다. 이번엔 되겠죠? 이거 안 되면 말이 안 돼요. 주얼로우브가 감히. 아니. 자, 결국 주얼로우브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요콤을 아 그냥 해볼까? 작업대를 이용해야 돼 이걸? 됐다. 아 정말 큰일 날 뻔했죠? 500개 그냥 버릴 뻔했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해요. 연결의 오브를 이용해서 인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제발 여러분들은 6연결 돼있는 거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이 좋기 때문에 6연결이 금방 돼요. 됐죠? 자, 자 GP 배활 여기까지 만들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바.